먼저 이걸로 그리는 건가? 그걸로 해도 되고 바로 해도 되고. 뭘 하지? 뭐 하지? 뭐 해야 되지? 뭘 해야 예쁜지 잘 모르겠어. 아직 찾는 중. 우리 찾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아. 이게 참 고민이 되네. 그리는 건 얼마 안 걸릴 것 같거든요. 쿨언니 정했어요? 될진 모르겠지만. 약간? 아, 얘 그릴까? 오, 네. 시작해. 오, 스케치 안 해요? 아, 난 여기에 빵을 담아 먹을 거니까 빵을 그려볼까? 선생님, 이거 색깔도 정할 수 있어요? 색깔이 흰색으로 나오는데. 아, 좋아요. 네, 선생님입니다. 네. 물 쓰실 때 네. 아주 절제해서 조금만 쓰세요. 왜냐면 네. 물이 막 튈 거예요, 어제. 아, 절제의 삶. 절제의 삶. 발로 강약을 조절해 보세요. 아. 느리게, 느리게. 느리게, 세게. 느리게. 물 조금만 줄여서 이렇게 바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아, 차가워. 와, 저 이거 영화 보고 막 드라마 같은 거 보고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왜 저는... 와. 잘하셨다고요? 네, 잘했어요. 아우, 네.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되게 잘한 거예요. 오! 흔들리지 않은 심어주신데. 은비언니. 은비언니는요? 네.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만들어요? 그런 거는 이제 쌓아서 작업을 갖다가 밑에 판을 만드셔야 돼요. 판이요? 제가 만들고 싶은 크기. 바닥이 있어야 되는군. 너무 두꺼운가? 뭐 만드실 거예요? 접시요. 접시? 네. 이만큼 크게 만드실 거예요? 네, 크게 만들고 싶어요. 밑에 일단 판을 만드셔야 되고 네. 위에 올리실 때는 아, 따로 만드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이거를 조금만 작게 해야겠다. 선생님! 네. 밑바닥! 잠깐만 갈게요. 뭐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 보여준 거라고. 네. 선생님 바쁘시거든요. 선생님 보여준 거라고. 선생님, 그림도 잘 그리시죠, 선생님? 언니, 그려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림 코밍. 그려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림 코밍 해도 돼요? 그림도 그림은 잘 모르긴 하는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겠어. 우와. 잘은 못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하는 거 보고 해야겠다. 나도. 마카도 예쁘네. 마카지 나왔어. 그쵸, 우리는 마카. 오. 많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완전 예쁜데? 그니까. 여기 근데 뭐 담아 먹을 거예요, 약간? 그니까. 그냥 뭔가 닭발? 닭발? 닭발이 맛있어 보이는 지금. 잘했어요, 언니. 근데 그거 보이지도 않잖아. 아, 죄송해요. 잠시만. 아, 그렇게 빨리 한다고? 내가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막 모양 흐트러져가지고. 빨리 해서 원으로 돌렸어. 재밌다. 재밌다. 촉감 놀이 하는 거야. 차갑지 않아? 차가워. 이게 어렵구나, 생각보다. 다 하셨으면은 네. 이걸로 네. 여기를 우와. 만들어주고 지금 이걸 지금 떼는 과정인가요? 예. 아. 우와, 은영 옷 예쁘다. 예뻐요? 아싸. 나 왜 이래? 아, 요 실로 떼어내는 건가요? 네. 재킷처럼 해서? 이렇게 드릴게요. 우와,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다. 우와. 우와. 대박. 와, 이거 너무 재밌다. 그니까. 아따! 언니 봐봐요. 오, 뭐야? 이렇게 돼버렸어. 야, 되게 신기하다, 그래도. 곱빼로 작은 거 만들고 싶다고 했죠? 곱빼랑 특이한 거요. 특이한 거? 네, 모양이 특이한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후리병 1, 2, 3, 4까지 후리병 하고 싶어. 4까지만 해볼게요. 네, 여기서 이렇게 이것도 후리병. 와, 은비 언니 신기한 거 만들었다. 선생님. 유리야, 너 뭐 만드니? 저 물컵이요.
와. 이제 점점 쌓아올리기 시작하니까 물컵이 너무 큰가? 큰 거 만들고 싶다며. 근데 좀 많이 커지네 자꾸. 잠깐만 좀 심각해. 우물 아니에요 우물? 좀 걱정이 시작됐네. 유진이는 뭐 만드니? 저요 저 종지? 아 그거 모양? 공 원래 컵이었거든요. 어. 아 근데 좀 여기까지 쌓아올리기 너무 힘들 것 같아. 종지로 바꿨어요. 야 근데 너무 귀엽다 곰돌이. 귀엽지 아이디어 않아요? 좋다. 곰돌이. 큐티야. 히토미는? 저는 요거트 좋아하니까 요거트 볼. 아 우와 괜찮다. 오 요거트 볼? 응. 좋다. 지금 유진이 솔깃했네. 어 지금. 요거트 좋아하잖아. 나 요거트 요즘 자주 먹는데. 기억이 있는데. 쉬는 시간이다. 와 핫도그 한 거 같다. 밥 먹으러 가자 얘들아. 뭐 만들었는지 한번 자랑도 하고 이름도 한번 얘기해볼까? 이름이요? 이름 안 지었어요 언니? 아 이름 뭔데 이름? 사케 한 잔? 와 사케 세트 여기 여기 여기까지 이거 딱 오 완전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완전 예쁜데 사케 한 잔이 제목입니다. 제 거 이름은 아빠 안 돼요예요. 아빠 안 돼요. 아빠 안 돼요. 뚜껑 안에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 조금이라도 아빠에게 도움이 될까 봐. 효녀네요, 효녀. 그럼요, 효녀. 예나 아까 보고 있어요. 제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어, 그 신호로 하면 되나요 이제? 이렇게 밥 먹으러 가는데? 점심시간. 그러니까는 맛있게 먹으면 영가를 입었는데 다 먹고 나서 사실은 안 좋았어요. 귀엽게 했어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파스타이기 때문에 엄청 내가 본 것 중에 역대급 곰. 아니 여기다 다 담는 게 아니라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면 이렇게 앞을 티콘만하게 주잖아요. 접시는 이따만한데 그런 감성에서 표정. 원영이 같다. 형원이 얘는 완전 귀엽죠? 이거 너무 귀여워. 어 진짜 파는 것 같아. 그니까 진짜 파는 것 같아. 최고지. 저 이제 봄이니까 봄과 어울리. 아~ 예쁘죠. 옷이랑 똑같이 세트 입고 와가지고. 아~ 민주. 저는 자연 친화적인 삶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앞부분에도 있고요. 근데 멀리서 봐야 멋있다. 멀리서 봐. 멀리서 봐야 예뻐. 가까이서 봐야 약간 서툴러. 멀리서 봐야 예쁘다. 저 진짜 귀여워요. 우와, 곰돌이. 짠. 어, 귀엽다, 그거. 이거는 간장이나 핫소스 이런 거 담아 먹으려고. 트리나치 소스 찍어 네, 맞아요. 이거는 시간이 남아가지고 만들었는데 곧 이렇게 꽂고 싶거든요? 근데 너무 작아가지고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요거트 예쁘다. 근데 예쁘지 않나요? 네. 예뻐요. 저는 요거트 좋아해서 요거트 볼 만들고 커피 좋아해서 네. 컵 이름이 뭐라고 했죠? 여보. 요거트 볼 그리고 아~ 그 애정이 있으니까 여보. 아~ 귀엽다. 저는 이거 라면? 딱 한 완전 그 정말 저 이라쌤 마세요. 이라쌤 아 오케이 이라쌤 하세요. 라면 가게. 저는 이름 지었잖아요. 네. 왕잔. 왕잔. 왜냐면 그 음료수 맨날 그 따르다가 조금 남았는데 잔이 없고 그래가지고 아~ 다 마시려고 일부러 큰 잔을 만들었어요. 어, 아까 사이즈 좀 줄이시던데? 네. 원래 사이즈 더 있었거든요. 빅잔이었거든요. 저는 깃털 같은 나무. 우와! 진짜 약간 예술이야. 진짜 잘. 진짜 예술. 오늘 여기서 이래도 될 것 같아요. 그니까. 진짜. 한계를 엄청. 팔아야 되겠다, 시원하고. 근데 저 이거 만드는 거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진짜 또 오고 싶어.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 만들었는데 유지원한테도 하나씩 좀 선물을 하나 줘. 아, 좋아요. 나 그리는 거 해보고 싶었는데. 나 유지원한테 줄 거면 진짜 잘해야겠다. 어디 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 할래요? 어?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별 뜨는 산. 별 뜨는 산. 안 되지. 오케이. 옆이 비주얼 편이네. 어? 우리 여기 다 비주얼을 다. 그렇대요. 그렇대요. 설마 여기서 게임? 설마 게임? 보물찾기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스파이 원의 기억이. 스파이 스파이. 우리 또다시 공식 MC님께서. 예나니가 스파인데. 누가 하면 나를 가던데. 지금은 위주원을 위한 시간. 위주원이 투표해준 노래를 두 팀으로 나뉘어 셀프 뮤직 비디오를 찍어주세요. 감독, 카메라, 시나리오 등 여러분의 역할은 제비뽑기로 결정됩니다. 저 카메라 하는 사람도 있나? 헐, 나 감독하고 싶어. 난 작가님. 그럼 난 작가님. 고르기 시킬 것 같아. 자, 우리가 그래서 팀부터 일단 두 팀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6명, 6명. 여기 뭐 앉은 대로 6명 나누는 거 어때요? 앉은 대로 나누는 거 어때요? 그래요. 한번 가져가서 제비뽑기거든요. 이제 역할이 좀 있어요. 자, 제발 출연자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네. 아, 나 감독하고 싶다, 감독. 내 팀 먼저 다. 아이, 긴데 뭐가? 아, 나. 와! 뭔데? 조연이도 와! 조연아! 아, 나 찍고 싶었는데. 우리 막장 드라마 왔네. 어, 조연. 하고 싶다. 진아 연습할 수 있어? 자, 다들 긴장해. 나 알지? 잠깐 인수 될 것 같은데, 인수. 그지? 나는 카메라. 카메라, 예. 오, 오, 오. 감독, 그냥 레디. 연기 막, 연기 막. 아, 안 돼, 안 돼. 잘 봤어. 아, 카메라 나랑 주연이야? 민주를 놓고 싸우던 토미를 놓고 싸웠다. 안 돼요, 시나리오에서 죽었다. 아니, 예나가 시나리오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 예나 언니 시나리오면 막장 여행 아니야, 막장 여행? 아, 나는 시나리오, 난 감독하고 싶어. 펼쳐볼까요? 시나리오는 지금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본 것 같아. 아니에요, 빨리. 저... 아, 너 감독이지? 야. 예. 아, 시나리오. 둘이 너무 잘 어울렸네. 말도 안 돼. 조연 봐봐. 너무 웃겨. 어떻게 그래? 저는 조연아. 제가 시나리오입니다. 조연이 감독인가 봐. 조연이야? 내가 감독이에요. 자, 그러면 감독님과 시나리오 작가님의
디렉카에 회의를 좀 해보시고 네. 조연분은 뭐 예를 들면 옆에 있는 나무가 되든지 네? 에이, 네? 그럼 은면이 괴롭히는 거 엄청 많이 찍자 은면이 막 지붕이 올라가서 막 지붕이 고양이 역할 우리 야, 이런 거 하는 거지 고양이에서 고양이 쓰다듬다 같이 눈 맞는 거야 어 너무 좋아 고양이 하고 어 안녕하세요 수준이 언니 네가 아니야 내가 예나 딸이었는데 알고 보니 세원이 딸이었던 거야 약간 맞 그거는 지지랑도 안 맞고 저희는 펜트하우스를 찍을 예정이고요 그렇게 가는지 아니요 펜트하우스처럼 펜트하우스 하죠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처럼 가나요? 어 이상해요 아니야 유린 잘해 그런 거 아 유리야 너 상황극 하듯이 하면 안 된다 뭔가 이렇게 둘이 커플인데 나랑 후라언니랑 그러니까 얘 여사친? 뭐 남사친? 여 그런 거야 근데 마지막에 손을 이렇게 하는데 손을 뒤에 잡고 이렇게 어어 뭐야 그러면은 둘 중에 누가 예쁜 거 할 거야? 그 잠깐 나쁜 건 뭔데? 아니 예쁜 거 예쁜 거 아니 안 예쁜 건 어떤 거야? 안 예쁜 거 아니 안 예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반하는 거지 반하게 이렇게 막 예쁜 척하고 그럼 너가 예쁜 거 해 알았어 나는 그런 거 못해 만약에 뭐 언니가 고양이야 그럼 언니가 고양이 밥을 맨날 줘 근데 언니는 지나가다가 어 이 밥은 누가 맨날 주는 거지? 그러다가 어 고양이 밥을 주는 언니를 발견해 그래서 어머 어머 잠 얘네가 잠으로 채우이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 뒤로 언니는 혼자 방에서 막 고민하는 거야 모자 저거 막 그리고 야 마지막에 같이 자전거 타고 손잡고 자전거 타면서 끝내자 내가 뒤에 달려갈게 아, 언니 좋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 웃겨 나 좋아할 것 같아 뭐야 아이디어 좀 내봐 나 사실 너무 막장만 해가지고 항상 막장으로 갈까? 아니야 막장으로 가면 안돼 아니 약간 막장으로 가야 된다 좀 무슨 얘기해봐 아니 왜냐면 너무 막장은 또 안 돼 너무 막장은 안 돼 우리만 재밌어 우리만 재밌어 팬들도 재밌어야 되는데 잠깐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예쁘게 찍어야 되나? 그냥 우리 다 나무하고 고양이 찍자 나쁘잖아 좋아 너 제일 힐링 여행 힐링 여행 자 그럼 이제 두 팀으로 나눠서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가볼까요? 네 네 갑시다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여러분. 네. 저희 주제는 뭔가요? 저희 주제는 여섯 명의 우정 여행을 보여드려주고 저희가 즐겁게 놀고 먹고 즐기는 모습을 느린 여행에 예쁘게 감독님 담아주시면 재밌게 해보고 싶어요. 일단 혜연 언니 감독이고 네. 카메라고 유리 언니가 시나리오 세 명에서 붙여다니면서 우리 주연과 맞아요. 챙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카페에서 단팥빵 먹고 싶은 날씨야 그러면 카페에서 단팥빵 먹는 씬을 한번 넣어볼까요? 좋아 후후 후후 이러고 끝나잖아 둘이 그냥 후후 이러고 끝나자 후후 후후 이 언니 정리하는 거 봐 이 언니 진심이야 지금 시나리오 작가님 우리의 시나리오와 감독님들 그리고 우리는 주연 네. 야 너 잘 어울린다 카메라랑 진짜? 잘 어울려요 아 희또이가 춤을 많이 타니까 막 민주가 희또이 아, 옷도 이렇게 올려주고 모자도 씌워주고 막 추워? 막 이런 추워 할 때 꼭 이렇게 하네 추워? 희또이? 알았어요. 그 씬 꼭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기타 들고 가볼까요? 네. 그럼 갑시다.